같이 설날은 어저께 구유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아유,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개념 날씨 덕후쇼 캐스터. 이제 좀 있으면 이 민족 대명절인 이 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회됩니다. 오늘 우리 캐스터 식구들 이렇게 차려보니까 너무 이쁜데요. 왜요? 네. 유라 씨 하여튼 돈 너무 많아 보이는 그런. 저의 바람을 가득 담은 준비를 해줬어요. 네. 네. 이제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네. 설날 하면 아무래도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평상시에 못 보던 우리 가족들도 만나고 또 무엇보다도 설날 하면은 음식이 맛있는 게 많잖아요. 맞아요. 설날 그러면 그럼 무슨 생각나요? 무슨 추억거리 없어요? 당연히 저는 그거죠. 뭐야? 먹을거리.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저희 집이 좀 저희 집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최근에 만나본 모든 사람들은 잘 저희처럼 안 먹더라고요. 저희는 녹두전이 꼭 나오는데 거기 케첩을 뿌려 먹어요. 저는 케첩? 네, 제가 갈 때 동서양의 만남이네. 나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정말로 맛있어요. 맛있고 근데 좀 아쉬운 게 왜냐면 이제 그 케첩을 어렸을 땐 다 같이 찍어 먹었는데 어른 되면 다 안 찍어 먹어요. 저만 찍어 먹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항상 요만한 거 케첩 한 덩치 사고 가요. 그래요? 네. 저희 집은 또 부모님이 다 맞으셔가지고 설 되게 전부터 내려가서 음식을 그렇게 만들어요. 제가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전을 그렇게 붙여가지고 전부치기 선수예요. 양손으로? 그렇죠. 진짜. 아, 이거는 부업어 아니에요? 타코야키 한 거예요. 동그랑땡을 알겠어요. 네. 자, 듣고 한 게 사실 이 설의 첫날인데 네. 근데 왜 우리가 그 설날을 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1월 1일을 신정이라고 그러고. 그쵸?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구정, 신정을 구분했는지 난 좀 궁금한데, 구정의 뜻이라는 게 뭐예요? 늦게 온다는 설이라는 얘기인가요? 뭐, 그거죠. 옛구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이게 왜냐면 구정이라는 걸 음력 설을 구정이라고 부르는 게 일제 강점기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있던데 그게 진짜군요. 네. 네, 맞아요. 원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음력 설을 따져요. 그래서 이때가 맞는 건데 일본이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이거를 구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옛날에 일본이 자기네들의 양력 설을 자 진짜 설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새롭고 또 진취적이다 해서 신정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음력 설을 오래되고 폐지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구정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남겨가지고 네. 마음대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해방 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쭉 쓰이다가 1985년에 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우리의 음력 설을 민속의 날이라고 처음으로 정해서 아. 하루를 쉬었대요, 그때는. 아. 네, 그리고 나서 1989년 이후부터 이렇게 앞뒤로 하루씩 쉬게 해서 이때를 설날이다 이렇게 딱 지정을 하고 지금의 연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날이라고 부른 지가 그러니까 30년이 채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정이란 말은 그러니까 잘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설날, 난 그것도 궁금해. 설날 그러잖아요. 네. 설날은 무슨 뜻이에요? 설날. 사실 설날이라는 게 우리나라 고유어라고 해요. 우리나라 순 우리나라 말인데. 근데 언제부터 이게 그렇게 불렸는지 또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한 세 가지 정도로 추격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 낯설다에서 왔다. 낯설다의 설. 낯설다. 네. 새해가 되면 조금 낯설잖아요, 새 풍경.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한 살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그 나이가 낯설잖아요. 굉장히 낯설잖아요, 올해. 저 올해 서른 됐거든요. 너무 낯설어요. 저 아직도 네. 26살 같아요. 나는 현주 씨가 서른이라는 게 낯설다. 그러니까... 진짜 서른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 서른 되더니 좀 더 약간 애교를 부리고 막 일부러 더 그러는 것 같아요. 행복해요. 네. 뭐 이렇게 낯설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낯선 의미. 낯설다. 새로 뜻이고. 먹은 나이 또 우리 그 새로 된 해가 낯설다라는 의미에서 왔다라는 게 있고 네. 또 선다에서 선다란 말이 있어요. 선다가 뭐냐면 시작하다 이런 말인데 우리 왜 오일장이 선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시작한다. 그래서 설날이 뭔 게 시작하는 해의 첫 날이다 해서 시작하는 날이다 해서 선다에서 왔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섭다란 말이 있어요. 섭다. 섭다. 섭다가 삼가다, 조심스럽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설날을 한자로 풀었을 때 신일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이제 조심하고 이렇게 삼가야 되는 날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의미에서 거기서 온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설날의 의미가 굉장히 그렇게 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네요.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축약을 하고 있는 거죠. 추측을. 그리고 나는 아무래도 첫 번째 의미가 제일 그래도 와닿아요. 그죠? 재밌기도 하고. 30도 그런데 40대면 있잖아요. 나이가 해마다 먹어가도 설날 때면 그렇게 익숙하지가 못해요. 그렇죠. 슬퍼요. 그리고 새로운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을 봤을 때 너무나 좀 낯설기도 하고 애들이 이만큼 커 있어서 낯설기도 하고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그냥 설날 하면 우리 세배잖아요. 그죠? 세배죠. 맞고 이웃 아저씨한테도 그랬지만 친척 아저씨 확 따라다니면서 세배 많이 했던 네. 기억들 많이 나요. 어렸을 때 그쵸? 그것 때문에 많이 형하고 싸웠죠. 형은 저 5,000원 주고 나는 500원 주고. 맞아, 맞아. 네. 제 동생이 남동생이거든요. 네. 그런데 동생은 남자라고 10,000원 주고 저는 5,000원 받았어요. 어머, 저는 10,000원 받고 저는 5,000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나도 둘째였기 때문에 형하고 이게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데 세뱃돈에 차이가 나면 사실 아기 때는 그 돈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닌데 맞아, 그냥 맞아. 나는 다르게 아이 취급하기 좀 싫었던 것 같기도 하고 차별하고 또 중요했어요. 저는 그래서 오빠랑 똑같이 X 네. 받고 싶어서 막 두 번 하고 두 번은 원래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죠. 몰게 혼나고 친척끼리 모여서 자, 너 얼마 받았냐? 아, 얼마 받았어? 설 끝나고 친구들이랑 서로 얼마 받았는지 비교하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확실히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 받는 부분 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데 그것보다 먼저 네. 왜 세배를 하는지 이런 의미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세배가 시작된 게 예전에 하늘에 존경심을 표하는 의미에서 절을 했잖아요. 네. 유래가 돼서 우리 어르신들을 존경하자 이런 의미에서 절을 시작한 거로 봅니다. 네. 그리고 돈을 주는데 돈을 언제부터 받았을까요? 어디서 유래가 됐을까요? 세뱃돈이요? 네. 처음부터 준 거 아니었어요? 그러게요. 아니죠. 처음에는 없었겠죠. 일단 중국에서 이제 결혼을 못한 자식에게 앞으로 돈을 많이 받아라, 벌어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빨간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줬다고 해요. 그게 유래가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바뀌어서 복주머니에다가 돈을 좀 담아서 앞으로 복 많이 받아라 라면서 줬고요. 예전에는 돈보다는 떡이나 과일 이런 것도 많이 줬다고 해요. 좋네요. 줬구나. 왜냐면 우리는 이제 세뱃돈을 좀 줘야 하는 나이가 됐네요. 떡 하나 여기 갖고 먹어라. 네, 아니 그러니까 좋았어요. 수윤 씨 아까 그게 결혼하기 전 사람들한테만 그렇죠. 세뱃돈을 주는 거예요? 나는 결혼하고도 세뱃돈 받거든요. 아, 지금 언니가 많네요. 아니 근데 나이 드니까 천천히가 없네. 그런 얘기는 잘 안 듣는데 세뱃돈은 내가 아니,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네. 나는 결혼하고도 세뱃돈을 받는데 네. 나이 들면 근데 사실 이제 좀 세뱃돈을 줘야 되니까 맞아요. 그것도 걱정이 많이 돼요. 저는 어릴 때 저희 할머님께서 항상 새 돈으로 은행에서 맞아요, 맞아요. 할머님들 네. 미리 딱 준비해 놓으시죠. 네,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천 원짜리를 항상 이만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진짜 천 원짜리를 이만큼씩 기분 좋으라고 많이씩 주셨던 그런 쌔빠빠는 쌔빠빠라 그러잖아요. 쌔빠빠 그런 거 사실은 잘 못 쓰게 돼. 그래 갑자기 기억나는 게 돈 맞잖아요. 네. 봉투에 넣어서 주시잖아요. 네, 네. 분명 뺐는데 혹시 딸려 나갈까 봐 몇 번씩 주잖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또 새해에는 나는 근데 세뱃돈도 세뱃돈이지만 설 선물 받잖아요. 근데 새해 되면 맥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네. 설 선물을 뭐 해야 되는지 그것도 난 고민이에요. 맞아요. 뭐 현금이 최고 아니에요? 아니 그래요. 어떤 설 선물 주세요? 난 저희 어머니는 현금 플러스 편지, 마음을 담은 편지. 돈만 주면 안 되는구나. 그렇지. 저희 역시. 엄마도 비슷한 거 좋아하세요. 엄마 쿠폰이라고 뭐 설거지 몇 번, 방청소 몇 번 이런 거 귀엽다. 설 쿠폰. 아니, 설 쿠폰. 돈도 잘 벌면서 그러니까 너무 아니, 난 좋은 아이템이다, 그거. 네. 쿠폰. 되게 신세대 그에서 잘한 것 같아요. 쿠폰도 발행하고. 네. 근데 그 설 선물도 아무래도 시대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명절 선물이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대에 따라서 명절 선물도 변해왔는데요. 네. 짜자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어떤 선물을 해왔었는지. 거꾸로 들었어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항상 낯설어. 낯설다 너 참. 네. 일단 1950년대 이때는요 네. 먹고 살기도 참 힘들었을 시기잖아요. 그렇죠.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네. 그래서요 이때는요 짜자잔 쌀이라든지 직접 수확한 음식들을 많이 선물했다고 그렇겠네요. 해요. 닭이라든지 닭이 낳은 달걀. 그리고 그 밖에도 과일이라든지 뭐 여러 농산물들 많이 선물을 했다고 해요. 귀한 시절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정감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교환하고 나눠주고. 네. 먹거리가 부족할 때는 사실 음식 주면 그거보다 반가운 게 어딨어요. 그렇죠? 네, 1960년대도 역시 비슷한 맥락이에요. 먹거리. 바로 먹거리. 라면이 등장했네요. 라면. 네, 그런데, 조미료. 네, 라면이 등장했어요. 요즘 같은 때는 사실
사실 라면을 선물로 준다고 하면 약간은 좀 의아하잖아요. 라면 줄 거면 한 박스 이상 줘야 돼. 가공식품이었고 그러니까. 뭐 아니 조미료도 있어. 그러니까 그 뭐 그런 거 M 뭐 땡땡 이거 같은데. 네, 다시다라든지 미원, 설탕 같은 것도 많이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 들어서는요. 네. 이때부터 산업화가 조금씩 시작되잖아요. 네. 그래서 짜자잔 공산품이 등장을 합니다. 비누라든지 치약 세트. 그리고 과자 선물 세트. 과자 선물 세트는 저 80년대에도 많이 받았는데. 저도요. 저도 많이 받았어요. 껌도 들어있고, 추인껌, 과자, 젤리. 그때는 과자 선물 세트 주시는 분이 그런 아저씨가 최고였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조그만 장난감도 한 몇 개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과자 선물 세트는 정말 시대를 막론하고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최고예요. 네, 싶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공산품 여기서 뭐 식용유 같은 것들도 이때부터 많이 주기도 그렇군요. 했다고 합니다. 이후 1980년 현대 들어서는요 조금씩 이제 잘 살기 시작했잖아요. 이제는 선물이 약간 고급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가 이게 시작이면 갈비 굴비 세트가 우리 어머니께서 갈비라든지 굴비 세트 들어오시면 그렇게 얼굴에 한바구음이 펴세요. 갈비 세트, 굴비 세트 그리고 자파류, 자파류는 가방이라든지 지갑, 지갑, 네. 넥타이. 지갑은 그런 의미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돈 많이 벌어라 이런 의미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990년대 들어서는요. 네, 특산물 같은 것도 많이 주기를 시작했고요. 상품권이 등장을 했습니다. 상품권. 그러니까 그 상품권이 돈 주면 사실 그렇지만 이제 또 현금의 그 가치도 있지만 상품권 주면 왠지 돈 주는 것보다는 자꾸 성의 있어 보이고 성의 있어 보이고 서로 부담 좀 덜하고 그렇죠. 90년대부터 상품권이 나갔군요. 그래서 상품권이 참 인기 있는 설 선물로 급부상을 했고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구두 상품권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고 그때는 그랬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는 저때 문화 상품권을 세뱃돈 대신 받기도 했어요. 문상. 문상.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요. 이제는 좀 웰빙 식품들, 초초라든지 또 몸에 좋은 홍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올리브유 이런 것들.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식용유가 많이 이제 선물을 했다면 이제는 올리브유, 해바라기씨유 이런 것들로. 홍로버섯. 그런 거. 맞아요. 그런 것들 많이 이제 선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걸 쭉 살펴보니까 우리 사실 그 갈비하고 굴비가 설 때 막 먹는 특별한 사실 그때 음식이었는데 그 설 선물도 이렇게 변천이 된다는 게 그 시대에 어떤 거를 대변한다는 게 설 선물에 참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하여튼 어떤 시대든지 간에 이 설 선물이 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그런 정성을 표시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언제나 변함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설하면 차례상에게 아무래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한국농수산유통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이 설 구매 비용이 한 20만 8천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차례상 구매 비용. 차례상 구매 비용이 이게 한 전통시장 기준인데요. 또 되게 신기한 게 이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이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게 한 20%가 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즘 설 선물로 전통시장 상품권도 많이 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활성화가 됐다고 해요. 그 설 우리 차례상에는 뭘 올리는 거가 우리 캐스터 식구들은 준비해요? 전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산적 저희 산적 저희 할머니는 댁은 충남이라서 서해안이 가깝다 보니까 게가 올라가요. 게요? 게가 올라가고 그 지역의 특산품들 많이 올라가고 약간 조개류도 좀 올라가고 지역별로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차례상도 사실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 떡국 있잖아요. 떡국. 그렇죠. 이 떡국도 아마 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럼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요. 이 떡국도 기후별로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기후가 아무래도 틀리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후에 따라서 떡국 스타일이 다 다른데 지역별로 좀 살펴볼까요? 네. 감북 지역부터 한번 가볼까요? 빨리 한번 가봐요 우리 남북으로 고! 한남이랑 한북 지방 그 지역으로 가게 되면요 쌀이 이제 별로 없어요. 그 벼농사가 힘든 기후 조건인 게 기온이 낮고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벼농사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떡국보다는
만둣국. 오, 맛있겠다. 떡이 잘 안 나니까 네. 만두를 하는구나. 만둣국이고 어. 만둣국을 많이 먹고 그래서 강원도도 약간 기후 조건이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죠. 가까우니까 어. 거기도 이제 떡국보다는 만둣국을 더 많이 어. 먹는다고 하는데 네. 강원도 만두는 좀 더 특별해요. 어떤 거요? 초당두부. 아~ 네. 바닷물. 우리도 왜 강릉 쪽 가면은 초당두부 유명하잖아요. 그 네. 동해안에 나오는 바닷물에. 아~ 그 맛있겠다. 초당두부를 가득 채운 그 만두를 네. 만들어서 이야, 진짜 특이하네요. 만두국을 우와. 끓인다고 하고요. 자, 그 이번에는 충청도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요. 아유 좀 빨리 말해봐요. 빨리 해볼게요. 그 날떡국의 유행이래요. 날떡국을 먹었대요. 뭐, 그냥 뭐 말로 먹으면 그게 날떡국 아니오. 막 던지지 마십시오. 날떡국이 뭐예요? 날떡국이 뭐냐면 가래떡이 없을 때 그 쌀가루랑 찹쌀가루를 반반씩 섞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반죽을 해서 마치 수제비 만들듯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떡국을 끓여 먹는데요. 같은 네, 네. 그래서 거의 뭐 즉석에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떡국을 또 즉석 떡국이네. 즉석 떡국. 즉석 떡국을 만들어 먹고 전남으로 가보면 네. 꿩고기. 꿩고기? 네. 사실 원래 네. 그 떡국에 고기가 들어가는 그쵸, 고기가 소고기가 아니라 꿩고기였대요. 아, 꿩고기요? 네, 원래 근데 이제 아, 이게 흔하지가 그래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꿩고기라는 게 고려 시대 때부터 유행을 하기 그 정말 고급 음식에 다 들어갔던 네네네 그런 정말 고급 재료인데 이게 이제 서민들한테는 흔한 재료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꿩이 아닌 닭고기를 네. 그때부터 썼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속담에 네. 꿩 대신 닭?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네, 꿩 대신 닭.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남 쪽으로는 꿩이 들어간 꿩국. 꿩떡국을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영남 지방으로 가면은 추측 가능하실 것 같아요. 영남 지방으로 가보면 바다의 우유. 굴 네. 굴떡국을 굴 만들어 먹어요. 잘 어울릴 것 같긴 하네요, 떡국에. 그렇죠. 굴육밥 네. 그런 느낌으로다가. 네. 저는 지금 이거 설명하는 게 힘들어. 자꾸 침이 진짜 보여. 한 마디 때마다 있잖아요. 영남으로 가면 굴국. 맞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떡국도 다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네. 설은 왠지 그동안 계속 해먹었던 떡국 말고 맞아요. 좀 특별한 네. 어? 이색적인 네. 떡국 끓여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굴 넣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약간 꿩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아니 누가 만들어주면 난 한 번씩 다 해먹고 싶어. 한 번씩 다 해먹고 싶어. 욕심쟁이 철딱선이요. 아니 나 옛날에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고 그랬는데 그때 네. 나이 빨리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막 떡국 다 달라고 그러고 몇 그릇 먹었던 거 같아요. 됐어요. 그냥 떡국이 좋아서 많이 먹었어요. 지금은 떡국 안 먹잖아. 나이 먹었잖아. 뭐 안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뭔데? 아니 근데 그래도 꿩떡국, 아까 또 굴떡국 같은 건 나 진짜 해먹고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떡국이 새해에 무명장수를 기원하고 또 이 재복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무명장수. 그걸 기원하는 뜻에서 많이 먹었는데 네. 다른 나라에서는 새해에 어떤 음식을 먹는지 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아, 서영 씨가? 짜잔! 나라별 새 음식! 빠밤! 빠밤! 네, 먼저 일단 일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본에는 오세치라는 음식을 먹는데요. 뭐로 네. 보이세요? 오세치? 도시락! 그럼 되게 여러 가지네요. 네. 일본 도시락 같은 느낌이 있네요. 엄청 네. 종류가 많은데요? 재료가 되게 많죠. 이게 네. 바로 조림 음식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림. 이제 설날에 소음을 내거나 뭐 치사 소리를 내면은 경건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음식을 달달하게 졸여놨다가 이걸 꺼내서 먹었다고 해요. 짭조름하게. 네. 원래는 이게 신에게 바치는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에 되게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잖아요. 뭐 새우도 있고 뭐 연근도 있고 근데 이게 다 의미가 있대요. 어떤? 새우 같은 경우에는 네. 장수. 연근은 지혜. 지혜. 네, 그리고 다시마가 행운. 행운. 그리고 안에 청어 알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자손의 번영. 이런 의미를 가지고 뭐 좋은 의미는 다 갖다가 도시락에 넣어. 저거 하나 먹으면 네, 하나 먹으면 뭐 평생 네. 행복하게 잘 살겠네요. 새해 복 네. 많이 받아라. 네, 그럼 이번엔 또 가까운 나라 네. 중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중국은 워낙 땅이 넓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역별로 설마다 먹는 음식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표적인 같은데요? 음식. 네, 네, 네. 맞아요. 물만두인 자오쯔, 짜오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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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만두 같은 경우에도 안에 들어가는 게 다 의미가 있어요. 네. 안에 이제
자식을 기원하는 대추. 왜 우리도 이제 결혼할 때 대추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추를 좀 넣고 무사고를 기원하면서 두부랑 배추. 두부랑 배추 그리고 또 가족 운을 의미하면서 땅콩. 땅콩이 들어가 있어요. 난 만두국 우리가 먹는 만두랑 좀 차이가 틀릴 것 같아. 그죠? 아니 너무 만두에 아까 대추하고 뭐야? 땅콩? 네, 땅콩. 저는 땅콩 만두. 그렇게 맛있을 것 같진 않아요. 대추 들어가고. 전 아까 그거 초당도부 들어간 그거 만두 먹고 싶어요. 강원도로. 네. 네, 강원도로 가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리스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스는 조금 독특해요. 바실로피타? 설에 케이크를 먹거든요. 케이크. 네, 케이크 이름이 뭐냐면 바실로피타인데요. 이게 되게 독특한 게 이 안에 아니 서양다워요 케이크. 네, 되게 독특한 게 이 안에 동전이나 작은 장신구를 이렇게 무작위하게 막 넣어놓는 거예요. 케이크 안에요? 네.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아 근데 저는 씻어도 좋겠지. 씻어도 그 만약에 진짜 재밌게 탁 먹는데 쫄득. 이 아그냥. 네. 근데 좀 거겠죠? 네,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서. 씻으면 뭐 행복이 두 배 뭐 이런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케이크를 먹나? 크잖아요. 네. 이렇게 잘라서 나눠 먹는데 그 중에서 이 동전이나 장신구가 들어오는 걸 먹은 사람에게 행운이 간다. 아. 되게 발상 자체가 되게 귀엽잖아요. 네, 재밌네요. 재밌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탈리아 준비했는데 요거는 네. 우리 방장님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난 다 좋을 것 같은데. 다 맛있을 것 같은데. 왜 왜요, 내가 왜 이탈리아 거가 내가 특별히 좋아한다고요? 네, 뭐 왜냐면은 고기가 들어가나? 그럼요. 어떻게 아셨지? 이 분홍색 이게 네. 코테치노라는 네. 고기인데요. 이게 바로 돼지 발로 만든 거래요. 우리나라에서만 족발을 먹는 줄 알았는데 네. 이탈리아 사람도 족발을 먹더라고요. 약간 소세지 같이 생겼어요. 네, 그렇죠. 돼지 발로 이렇게 이탈리아식으로 소세지처럼 만들어서 네. 이 올려놓은 고기가 코테치노고 요즘 우리가 슈퍼푸드로 알려진 렌틸콩 있잖아요. 네. 렌틸콩. 여기 밑에 렌틸콩을 이렇게 깔아서 같이 먹으면 있는 게. 네, 그래서 콘 렌티체까지 이름 합쳐서 이런 음식이에요. 웰빙 음식이네. 아, 근데 음식들이 진짜 다 맛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니까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지금 각 나라별로 새 음식도 살펴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각 나라별로도 이게 새해 음식을 보면서 아까 그 좀 건강하고 풍요로움을 다 기원하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 맞아요. 또 음식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먹었다는 게 무엇보다도 되게 신기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올 한 해는 우리가 지금 저 음식에서 느끼는 것처럼 풍요롭고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야품이 많았던 2014년이었습니다. 2015년 새해에는 이 흰 떡국처럼 이 깨끗하고 이 겸손한 마음으로 많이 웃고 사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신개념 나이스 토크쇼 됐다!